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글 목록을 OrientDB에서 가져와서 표현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OrientDB라는 도구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결합시킨 거예요. 이게 갖는 가능성은 정말 큽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링크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URL이 바뀌죠. 그럼 우리는 이 URL에 적혀 있는 이 값을 읽어서 OrientDB에서 값을 꺼내온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렇게 들어온 URL은 어디에 걸리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함수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픽으로 접근하건 어떤 특정한 그 토픽의 상세 보기로 접근하건 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코드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로 접근했을 때와 이걸로 접근했을 때, 둘다 토픽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글 목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이에요. 하지만, 아이디 값을 끌고 접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뭘또 해야 되나요? 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토픽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SQL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Select from topic where RID는 RID 그리고 DB query SQL params 그리고 RID는 어떻게 해야 돼요? RID는 이 아이디로 들어온 값을 가져와야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디 값은 request 요청에 params에서 id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이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 부분이 이 아이디 값으로 치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n function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결과는 topic이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걸 이렇게 컷해서 이 위로 옮기고 뷰를 그리고 이 뷰로 어떤 데이터도 주입할 것이냐면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 OrientDB에서 가져온 정보가 이 토픽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토픽이라는 변수의 값을 뷰.jade 파일로 주입할 거예요. 자, 그럼 뷰.jade 파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토픽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요 본문에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아티클 밑에 있는 제목 부분, 타이틀. 이 타이틀은 뭘로 들어오나요? 여기 있는 topic이란 이름으로 view.jd에 들어오니까 topic의 타이틀인 거예요. 본문은 역시 topic의 description인 겁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이거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pic이라는 거 안에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들어왔으면 어떤 형식인지를 보려고 제가 이렇게 콘솔로그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콘솔에 이런 경보가 찍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요거였거든요. 근데 바깥에 뭐가 있어요? 대괄호. 대괄호는 배열을 의미하죠. 즉, 여기 있는 요 topic은 레코드들의 값을 담은 배열인데 우리가 가져온 레코드는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0번째, 첫 번째 값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0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디버깅 코드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요걸 클릭해서 토픽 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토픽 페이지로 갔더니 에러가 빵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니까 can not read property title 즉 타이틀을 가져올 수 없다. 아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아마 오류가 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URL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타이틀이 없는 RID 값이 없는 상태로 접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쭉 실행되다가 여기 있는 리퀘스트의 파라미터 중에 ID 값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ID가 없었을 겁니다. I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ID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꺼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D 값이 있다면 만약 ID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없다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코드를 짜는 거죠. 자, ID 값이 있는 경우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값이 있으면 참으로 치거든요. ID 값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ID 값에 해당되는 그 레코드를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SQL문도 얘한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ID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토픽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전히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왜 에러가 나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뷰에 전달되는 이 객체 안에는 토픽스는 있지만 얘처럼 토픽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JADE가 갖고 있는 문법 중에 if 문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토픽이 있다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없다면 h2는 welcome 본문은 자 이렇게 저 파이프라는 거 엔터와 딜리트 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저걸 쓰면 여러분이 어떤 부모 태그 없이도 텍스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welcome this is server side JavaScript tutorial 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가 본문을 클릭하면 그 본문이 나오고 제목을 클릭해서 URL에 깔끔하게 토픽으로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else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OrientDB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글 목록을 표현하고 그리고 URL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레코드에 대한 특정한 글에 대한 상세 보기를 요청했다면 그 상세 보기에 따라서 정보를 가져와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